미래통합당은 4.15 총선을 이끌어갈 선대위 출범식을 열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. 충국의 후보 8명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권을 향한 강한 비판과 함께 충북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조용광 기자입니다.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8명이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큰절을 합니다. 21대 충북 선거 화이팅! 코로나19로 축소돼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는 현 정권과 여당을 향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민생과 경제, 안보, 현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까지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무능과 폭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. 국민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권에게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청주 상당의 새 얼굴 윤갑근 후보와 첫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수민 후보 등 후보 8명은 여야 4대 4의 균형을 깨고 전 지역 석권을 다짐했습니다. 국가 철도망 구축과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, 의대 정원 확대, 미세먼지 대응, 산업환경 개선 지원센터 조성 등을 공약하며 현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게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우리 서울 국민의 정주 여권을 좀 한층 끌어올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기보다는 인구가 유입되는 서울구를 만들어서. 제 첫 번째 공약은 깨끗한 정치인이 깨끗한 청주를 만든다. 소각장 잔다르크 김수민, 오창 소각장 결사 저지입니다. 4.15 총선 여야 후보들은 26일과 27일 본 후보 등록 뒤 다음 달 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.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.